연 얘기했잖아요. 우리 돼지국밥 얘기하면서 아, 많은 분들이 연애 고민을 보내주셨대요. 아, 감히 제가 할수 있을지. 볼까요? 네. 어떤 거 볼까요? 쭉쭉 있는데 칠이 칠이니까 뭐 볼까요? 어. 툭하면 삐지는 남친 금방 풀리기는 하는데 이게 음. 삐질 일인가 싶게 잘 삐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잘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이제 삐진다라는 거는 어. 진짜 그냥 특징이니까요. 어, 열인 어, 뭐 거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불만이 생기거나 갈등의 요소들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푸는 거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서로가 어,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으흠. 그냥 단순히 삐져가지고 뭐 심술을 부린다던가가 흠흠.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서운함이 있으면 흠. 그거를 좀더 건강하게 대화할 수 있고 풀수 있는. 그런 어떤 도너도 예,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아니면 정말로 아이와 같은 사랑이니까 그쵸. 이런 거는 분명히 어~ 삐지는 거에 대해서는 풀어주려고 하시지만 어떤 식으로 그거를 표현하느냐를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좀 좋은 거예요. <laughs> 나보다 1 2살더 어린데, 나보다 1 2살더 어린 형 같아. <laughs> 우리 익명을 원하셨어요. 채 땡나식 하나 더 볼까요? 어, 저는 남자 친구랑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위에 연애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비밀 연애를 선하는 편인데요. 음. 여자분들이 대부분 그런 거 같아요. 항상 남자 편에서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시은 음. 오빠는 이런 비밀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비밀 연애. 예. 사산에서도 비밀 연애하시는 분들 있고 다뤄 많잖아요 비밀로 비밀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이제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 남자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응.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거든요 사실 그저 친구한테 제일 친한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예. 응.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같이 걸어가는 게 연애라고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걸음의 속도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먼저 걸어가 버리면 같이 산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랑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그거는 좀 참고 있다가 에. 그분의 속도가 맞춰질 때 그래서 조금 더 어른스러운 사랑은 속도를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다음에 우리 연애 특집을 한번 모셔볼게요. 제가 연알 모시거든요. 연애를 잘 알지 못하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다음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죠? 아 이렇게 졸지에 네, 시간, 시간 보면서 섭외를 다시 한번 저는 영광입니다 네, 예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씨 끝인사 함께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치때는 치얼업 영철이랑 시윤이는 이제 샤랍 안녕 베롱